자, 1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기본 교리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확증했고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다투었어요. 그 훌륭한 바나바, 그 훌륭한 바울이 싸웠습니다. 왜 싸울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왜 싸웠습니까? 누구 때문에 싸웠죠? 마가. 마가가 누가 생질이, 누구 생질이라고요? 바나바 생질 조카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고 그래서 이제 이 좀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가자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가다가 포기한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느냐. 이 바나바는 이때까지만 해도 좀 철두철미한 성격이고 한번 그냥 되는 거는 그냥 쭉 나가는 거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좀 주장이 강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가를 절대로 데려간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포기했잖아. 실패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 어떻게 데려가? 이러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성격 좋은 바나바도 이때는 안 물러서고 꼭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싸움이 나고 둘이서 갈랐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아까 그 구브로섬 섬 보셨죠? 그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육지로 그 길리기아로 해서 육지를 가지고 이제 같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맞죠? 누가 잘한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가는 바나바가 챙겼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패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바나바가 잘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마가 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한테.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안 돼 하고 딱 잘라서 안 데렸으면 이 사람 넌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일 할 수 없어 하고 이렇게 제쳐놨더라면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될 수가 없었고 디모데 바울을 돕는 자가 될 수가 없었겠죠. 바나바가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바울이 그 성질을 못 참는 거 있죠, 그죠? 막 아우 못 봐주는 거 있죠. 강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끝까지 주장하는 이런 강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철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렇게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주장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좀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유, 한번 생각하는 거 돌이키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요. 옛날에 이제 초기 때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끼리 우리 다음 주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계획을 하자고 모여가지고 의견을 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의견을 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디 가는데 아침 10시에 모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모여 아침에 그렇게 일찍 모일 수 있나 오후 3시에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0시든 3시든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아요.
10시에 모이는 사람 끝까지 10시 해야 되고 3시 주장한 사람은 그따위로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3시에 모이자 하는 사람은 10시 모이자 하는 사람 보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끝까지 팽팽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자기 말을 바꾸지를 않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않고 언성을 높이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낯설지가 않죠. 우리한테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 훌륭한 바울도 이 마가 안 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하던 이 바울이 자 2차 선교여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16장이죠. 이 16장에 보면은 1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데를 다시 가고요.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굉장한 애제자고 참 많은 일을 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이제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길을 막아요. 왜 길을 막죠? 잘 가게 열어줘야지. 자, 어떤 일일까요? 보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여러분들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도시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요. 7절에 보시면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무시아. 아까 그 지도 생각나시죠? 무시아. 자, 그래서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어디로 가자고 했습니까? 이 바울이 비두니아. 자, 그러면은 이 아시아 대륙이 있었고 예루살렘 여기 있고 안디옥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바울이 여기 무시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에 와서 그 아시아 대륙 끝까지 간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아시아 대륙 중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있어가지고 비두니아로 왔습니다. 자, 다시 아시아 쪽으로 돌아온 거죠. 바울이 다시 아시아 쪽으로 돌아온 것을 통해서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아시아가 전체가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복음 전할 곳이 아직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아직 아시아로 돌아가서 대륙 저기 북동쪽으로 들어가서 그 대륙의 깊은 곳에 가서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 아시아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이 그냥 좀 뭐든지 완벽하게 철저하게 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전한 지역이 많은 아시아 대륙에 전할 곳이 많은 아직도 남아있는 아시아 대륙에 돌아가는 거죠. 북동쪽으로. 자, 요거를 우리 한국 지도 지형으로 비유해서 말하면은요. 자, 무시아가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던 사람이 저기 경기도 북부 포천으로 가는.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 성령께서 막으셨다 했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쪽으로 아시아로 다시 들어가려는 그 발걸음을 이제 멈추고 어디로 갔냐면은 드로아로 갔어요. 서쪽으로. 자,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은 거죠. 항구 도시로.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동쪽으로 들어가서 아시아 대륙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기 생각을 내려놨죠. 바울이 생각이 얼마나 고집이 대단합니까? 누구 말도 안 듣고 이거 옳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동쪽으로 가려는 것을 성령이 막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 동쪽이 아니면 어디? 서쪽 하고 서쪽 드로아로 이 바울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저희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처음에 성도 4명과 저 5명이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자, 성도가 모여야지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성도를 모아야 되죠. 우리 동포를 모아야 되죠. 근데 우리 동포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부족한 사람이 가는 곳.
가진 게 없고 아프고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포들에게 어떻게 교회 오라면은 뭐래요? 좀 부정적으로 싫어하지, 안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뭐라 뭐라고 비난하고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 동포들인데, 이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는 새신자 전도 전략을 세웠어요. 어떤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자 20년 전에 자 가족이 안 나오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공항에서 내리면 그 가방 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철 대합실에서 밤을 세우고 사우나 가서 밤을 세우는데, 사우나 가서 하루 잘 그 사우나 돈도 없을 때는 예, 어디에 있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여기 숙소를 마련하자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집은 20년 전에 이 오피스텔은요, 새 건물이었어요. 호텔 같았어요.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를 빌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이 방도 숙소로 사용했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제 숙소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고 뭐고 상관없이 이 사랑의 집을 얼마나 찾아주시는지요. 너무너무 많이 오시면서 중국 갈 때는 목사님 만약에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꼭 전화해 주세요. 어디로 이전했다고. 다시 다음에 또 찾아올 거니까요. 우리가 어디로 말없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면서 꼭 이 사랑의 집에 숙소 오시겠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 사랑의 집을 통해서 숙소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1박 2일 수련회. 그죠? 1박 2일 하룻밤 자면서 수련회를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몇천 명이 모여 있으면 대강교회 청년들이 그냥 완전히 웨이터가 돼가지고 수박도 큰 쟁반에 진짜 100통이 넘게 수박을 우리가 이제 그 갖고 와가지고 잘라가지고 앉아 계시면 다 나눠드리고, 돼지고기 1500근, 김치, 떡 이래가지고는 예, 우리가 왕처럼 대접했잖아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갖다 드릴게요. 이러면은 전부 다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전자리에 다 갖다 드리고, 이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강력 음료 살짝 숨겨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예, 잔디에서 앉아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또 노래방 기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착하잖아요. 야, 우리 이렇게 잘 지냈는데 저 설교 한번 들어주자. 들었더니 복음이고 돌이 있거든. 그래서 믿자 이러면서 이제 이 몇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렇게 뭐 억지로 오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올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올 수 있는 환경이 들도록 이렇게 새 신자 전도에 예, 집중을 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됐어요. 코로나가 되니까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제일 먼저 끊는 게 교회고. 예, 그러니까는 예, 그렇게 많이 여기가 자리가 비좁도록 오던 우리 그 성도들이 안 오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런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저도 뭐 한 주도 빠진 적 없지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쩌려고 오십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살고 죽는 게 주님께 있는데 코로나 걸려도 다시 살려줄 분 하나님이니까 맡겼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막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도 막으시고 막으시잖아요. 사랑의 집에 130명 계시는 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병원 이렇게 감염될까 봐. 그리고 중국에 가시고 이러면서 남아 있는 분들이 한 20몇 명 될 정도로 사랑의 집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이는 거를 막으시니까 새 신자가 오는 것도 막으시는 거고, 사랑의 집에 이 숙소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건, 아, 방향을 바꾸자. 자,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거를 하나님이 막았을 때는 미련하게 계속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는 것을 막으시면은 온라인으로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신자 이렇게 뭘 막으시는가를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목회 방향을 바꾸라는 걸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신자 위주로 하던 목회 방향을 자 그때 나오시는 우리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중심으로 하는 목회 방향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나바 작은 목자 전도자 훈련을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훈련되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이런 방향으로 목회가 다시 바뀌게 되었죠.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거를 안 나오면은 그 옛날에 하던 것만 고집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새신자 우리 행사도 못하고 사랑의 집 사람들 다 나가고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없네 망했네 하고 그 바닥만 치고 있으면 정말 망해버리죠. 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다른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을 바꿨죠. 새신자에 집중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자 세우는 것에 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 방향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꾸었더니 길이 열리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지요?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온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면 내 생각과 내가 살았던 생활 태도와 모든 것들이 고난의 열매를 주는 생활 습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생활 습관과 생각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늘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게 없고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가득하고 고난의 연속인데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습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심리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몇십 년 상담을 계속 사람을 보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랜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모르는데 불행해지는 방법은 너무나 잘한대요. 아주 간단한 거래요. 자, 최소한 불행해지는 방법을 아는 게 뭐냐면은 나의 불행을 계속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못났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늘 난 이렇게 못생겨서 나는 이렇게 못생겨서 저 사람 저렇게 잘생겨 저렇게 잘 신체 좋고 하니까 일도 잘하는데 난 뭐야 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한대요. 끊임없이 한대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어 이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늘 별 볼 일 없이 예 무능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불행을 찾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 날 피해 저 사람도 나한테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힘들게 하고 늘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런 불행의 길에 서 있고 불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건 쉽대요. 불행을 지속적으로 찾으면 된대요.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 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담사를 찾아온 어떤 분이 이러더래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늘 그다음부터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청년이 돼도 사람들이 나를 버리더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늘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남편도 그래요. 지금 남편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요. 그래서 나는 이 가정도 싫고 이 세상이 싫어요 하면서 상담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물어봤습니다. 변하고 싶습니까? 이 인생이 변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변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부탁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나랑 면담을 하는데 나랑 얘기할 때 피해 사실을 찾지 마시고 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좋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것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남편이 뭐 잘해주는 건 없어요. 성질은 그래도 좀 마음은 따뜻해요. 나한테 좋은 말 하기도 해요. 근데 나쁘게 하는 것만 생각해서 나는 이런 팔자 이런 운명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몇 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나중에 찾아와서 이 상담사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와서 고맙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무엇을 바꿨죠? 생각을 바꿨어요. 불행을 찾아내는 생각을 뭘로 바꿨다고? 행복을 찾아내는 생각으로 바꾼 거죠. 자,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불평거리만 찾으십니까?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거를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앉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앞으로 인생도 똑같겠죠? 그죠? 자, 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파악해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누가 알게 해주시죠? 우리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24시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살아가면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근데 드로아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자, 여기가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아까 드로아까지 왔죠. 지도 생각하세요. 자,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저쪽 땅이에요. 그쪽 지방이 마게도냐예요. 그러면은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에요. 자, 바울은 아시아 대륙을 완전 정복하는 것, 복음으로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 바울이 아시아 대륙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어디로 건너오기를 원했습니까? 유럽으로 건너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 바울이 참 놀라운 것은 변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 드로아에서 건너갔어요. 마게도냐로. 그렇게 해서요, 유럽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이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지금 22세기에 전 세계에 3분의 1이 기독교가 있는,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는 이런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순종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오늘도 생각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지나간 나의 경험과 나의 한과 나의 억울함에 매어가지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과거와 똑같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똑같이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했더니 이 사람 말 따라하고 저 사람 말 따라하고가 아니라 자,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요. 자, 이제 사랑의 집을 5월 31일 날 폐쇄했잖아요. 그죠? 사랑의 집이 나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 가지고 사랑의 집을 폐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몰랐어요. 바울이 드로아까지 오면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갈 줄 몰랐던 것처럼 저도 사랑의 집을 이제 비우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사랑의 집을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집을 비우게 하신 것은 어차피 여기 다 처분하고 새로운 예배당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셨던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 우리 동포들도요, 20년 전에는 혼자 나와서 정말 어렵고 정말 땅 짓고 헤엄치면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됐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 아닙니까? 그죠? 뭐든지 모든 것이 다 확보가 되고 안정이 된 이런 우리 동포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숙소보다는 전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어울러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성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한중사랑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고 따라왔을 때 또 필요한 장소를 미리 예비하시고 해서 계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나 많은 참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 열심히 쫓아가고 순종해야 되는 숙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꽉 잡고 저대로 정말 나만, 온 사람이 나만 힘들게 하고 온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난 못 살아 하나님 어째요? 자, 이런 나의 생각을 어때요?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알아차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은 복되고 풍성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자, 바다 건너 저쪽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을 오라고 손짓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짓을, 자, 이제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한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자. 대면 예배드리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온라인 예배 괜찮아, 이런 나의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 모여서 주님 앞에 대면 예배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